원정 도박 파문으로 72경기 징계를 받은 임창용 선수가 내일부터 그라운드에 복귀합니다.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있는 기아는 마무리 임창용의 합류로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스터 제로, 뱀직구로 불리는 임창용 선수가 내일부터 1군에 합류합니다. 원정 도박 파문으로 시즌 50% 출장 정지를 받은 임창용은 오늘 LG전을 끝으로 징계가 풀렸습니다. 충분히 좀 반성도 많이 했고 또 그동안에 뭐 제 뒤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임 선수는 8개월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몸을 충분히 만들어 왔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어 큰 문제는 안 된다며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야구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면 그래도 뭐 팬들에게는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이브왕이자 미국, 일본, 한국에서 21년 프로 생활을 한 임창용의 가세로 귀하는 뒷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확실한 마무리 투수의 합류로 중간 허리진 등 불펜진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마무리 투수가 있다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임창용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훨씬 더 저희 게임 맞이 뒷문이 좀 단단해질까 생각하고. 고향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겠다며 투지를 불태우는 임창용의 가세로 기아의 상승세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